그럼 이제 홍수정 씨 코너로 한번 가야겠어요, 먼저. 예. 네. 네. OX 한번 네. 들어주시죠. 아, 자,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궁금하다. 연예인의 섹스 스캔들은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 네.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자, 연예인의 섹스 스캔들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 아니면 X. X. 자, 하나 둘 셋 꽂아주세요. 앞에다 꽂아주세요. 예. 자, 홍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신나라 씨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주관적인 홍보에. 제 생각인데요. 아, 주관적인? 네. 제가 이제 제 생각인데 말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뭐, 네. 설마 옆에 사람 생각이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생각인데 네. 이제 그런 섹스 스캔들 비디오가 유출이 되면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사랑하는 게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도 있다는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리는 잘 내야 되겠죠, 역시? 아이고, 오타브를 열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아무튼 그래서 마냥 이제는 시대가 마냥 나쁘고 숨겨야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유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유출이 돼서 스캔들이 난다면 마냥 나쁘고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겼다. 와우, 네. 그럴 때는 저 메이크업도 좀 잘하고 소리도 잘 내야. 소리도 잘 내야. 네. 예. 아주 기대되네요. 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야, 역시 네. 젊은 생각인지 아니면 왜 신인분들은 일부러 왜 스캔들도 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사실 그 그 신인 배우나 신인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하고 이제 일부 스캔들을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신인이 지명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편승 효과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덕을 보기도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신나라 씨가. 네. 네.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섹스 스캔들이네. 이야. 그렇다면 이제 또 네? 이판희 씨가 이제 선배로서 네. 또 이제 네. 동그라미를 또 하셨는데. 선배요. 어떤 선배가요? 신나라 씨. 신나라 씨.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나는 신나라 씨. 근데 신나라 씨는 무슨 섹스 스캔들 얘기하면서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네. 그럼 이판희 씨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신나라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팻말을 들었어요. 네. 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질문을 잘 봤어요. 질문을. 무슨 말이냐면 홍보에 도움이 되냐 알렸잖아요. 나를 그만큼 찾아봤어요. 누군가가. 지금 왜냐면 그동안에 그 절차를 밟았던 연예인분들도 네. 누구 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면 다 알아요. 그게 망했던, 흥했던.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지명도 높아지니까. 그럼요. 망한 분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걸 다시 계기 삼아서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꾼 분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숨어버린 분들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였지 결국에는 홍보는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홍보가 됐어요. 정말 잘하더라. 네. 아니, 그렇지. 아니, 근데 그건 아니죠. 아니, 잘못되신 거예요.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각각의 다 그렇죠. 다르죠. 취향에 따라 다르죠. 느끼는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홍보가 됐잖아요. 자세한 자세로 홍보. 아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보가 좋은 홍보냐 네. 그렇지 못한 홍보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여기에 좋냐 안 좋냐는 없었어요. 홍보가 됐냐 안 됐냐가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홍보란 말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죠. 아, 네. 정확하게 봤어요.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확하게. 그렇죠. 글자로 봤을 때는 그렇죠.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생각한다. 그러면 뭐 네. 결과 수 있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 이판희 씨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 현 시대는 평가를 좋지 않게 받았지만. 그렇죠. 시간이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이제 공공연하게 돼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게 네. 이제 섹스 스캔들인데 네. 이제 저 때만 해도 섹시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였어요. 그 단어 자체가요? 네, 섹시한 여자 뭐 이렇게 약간 섹시한 컨셉의 여자들을 되게 안 좋게 봤었는데 저 때부터 좀 많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선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헤어 누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되게 쟤는 안 되는 애야가 아니라 네. 대단한 애야라고 기사를 써주시고 받아준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섹스는 안 했지만 섹시로 홍보가 됐네요. 그렇군요. 예.